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는 아빠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오칠을 취미로 해보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렴하게 오칠붓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취미 생활을 응원합니다.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선정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칠붓과 일반 붓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붓의 재질과 길이입니다. 일반적인 그림붓은 물감을 도화지로 옮겨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570에 사용하는 붓은 기물 표면의 옷을 넓고 고르게 펴 바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오칠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긴 붓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칠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예쁘게 펴 바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따라서 옷을 고르게 펴 바르기 위한 오칠 작업의 특성상 길이가 짧고 분모가 조밀한 붓을 사용합니다. 털로 만들어진 헤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오칠붓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인모붓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귀알이라고도 부릅니다. 귀엽고 얄미운 붓의 약자인가? 이렇게 늘어놓으니 뭔가 그럴싸하죠. 하지만 오칠붓이 가격이 좀 있습니다. 취미로 가볍게 오칠을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있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만들면 되니까요. 다이소에서 사온 붓입니다. 분모가 가늘고 탄력도 있고 해서 제가 예전부터 애용하는 붓입니다. 물론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붓의 길이가 긴 만큼 붓의 컨트롤도 힘들고 쓸데없이 옷이 붓 안쪽까지 스며들어 낭비된 옷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젓가락 하나라도 더 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붓을 분해해서 나만의 오칠 전용 붓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분모 이외의 부품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차없이 분해해줍니다. 제 경험상 엄지손톱 너비가 가장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분모를 반으로 잘 갈라줍니다. 이제 몸체를 만들 시간입니다. 이 나무판도 그곳에 가면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붓의 길이는 15에서 2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용하시는 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더 길게 또는 더 짧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비가 20mm입니다. 20mm 폭의 나무 막대를 5개 준비해 줍니다. 영상 초반에 오칠붓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저도 얼핏 들은 건데 염색이나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지 않은 완전 무공의 머리카락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물건 같습니다. 가격도 특별하긴 합니다. 다 자른 나무판을 이제 조립해서 붓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붓의 몸체를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나무 막대를 이렇게 알파벳 L자 모양으로 붙여줍니다. 이게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 정확하게 면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L자 모양으로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본드를 듬뿍 발랐으니까 하루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 잘 말랐습니다. 이제 조립을 좀 해볼까요? L자 나무판 안쪽에 본드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분모를 놓을 건데요. 몸체에서 1.5cm 정도만 튀어나오게 놓아줍니다. 분모를 놓으면 이렇게 뒤쪽에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아직 나무판이 하나 남아있었죠? 붓 뒤쪽에 잘 배치합니다. 나무가 튀어나와 버리는데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L자 나무판을 위에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노끈 같은 걸로 전체적으로 꽉꽉 동여매줍니다. 이렇게 또 하루나 이틀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오, 뭔가 진짜 수공해 하는 느낌이 나죠? 꽉 묶어놔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견고하게 굳었습니다.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각이 지고 해서 사용하시기에는 손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동그랗게 깎아주겠습니다.
5, 6월 들어서 갑자기 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디 유튜브 강의 하는 거 보니까 구독자 늘었다고 이벤트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역효과다 그러던데 또 어떻게 그럽니까? 신세를 졌으면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아주 짧고 간단하게 빠르게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수제 오칠굿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붓을 세척할 때 기름에 빨아서 헤라로 긁어내는데 이런 구조가 세척하기 유리합니다. 오칠붓은 헤라로 긁어서 붓을 빨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만든 붓은 한 몇 달 쓰시면 끝이 생각보다 빨리 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냥 버리세요. 그만큼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붓을 만들 때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색깔별로 나누어서 사용하면 편리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길이가 짧다 보니 여러분들하고 담소를 나눌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여유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